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아우바이마역 바로 앞에 있는 농학부,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농학부 도서관입니다. 여기 농학부 도서관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깨끗해요. 그리고 농학부 도서관 바로 옆에 저희 쿠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출출하시거나 뭐 필요한 게 생기면 여기 와서 구매가 바로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여기 보이시는 대로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기 전에 한번 시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이 있죠? 저희가 이제 12시 점심 그리고 저녁에 열어요. 이게 지금 방학인데도 열고 있으니까 다음에 토크 학생들 오시면은 한 번씩 드셔보세요. 그리고 얘가 바로 보이시는 저희 언덕. 그리고 이 언덕을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저희 기숙사가 보입니다. 저기 보이시는 얘가 아우바이마 기숙사고요. 살짝 높죠? 그래도 운동이 되니까 운동이 되고,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뭐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저쪽에 로선, 일본 편의점이죠? 그게 있습니다. 여기 로선이 일요일에는 안 열어요.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혹시 구매하실 게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나서 있는 세븐에 가서 사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 학교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